영화의 한 장면이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입니다.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시연 씨 등 3명이 오늘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. 서정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파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로 법정에 들어선 배우 박시연 씨와 이승현 씨. 머리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. 장미인의 씨는 짤막하게 소회를 밝혔습니다. 공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. 검찰 조사에서 밝혔던 것처럼 재판에서 진실을 밝혀 결백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40분 남짓 진행된 재판에서 3명 모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시술과 미용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했을 뿐 의료의 목적으로는 투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놔준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의사 2명도 프로포폴 사용은 정당한 의료시술 행위이자 관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배우 박시연 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많게는 18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지난 2011년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투약 혐의로 연예인 3명이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.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.